꿈에서 건물을 보는 것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의 상황과 건물의 상태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은 꿈에서 꿈꾸는 이해심리적 상태, 인생의 구조, 그리고 개인의 목표와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건물 꿈의 주요 의미와 해석을 다루며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우리 삶의 구조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건물이 튼튼하고 잘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삶의 구조나 안정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이 무너지는 꿈을 꾼다면, 이는 현재의 삶에서 불안정성이나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와 상태는 꿈꾸는 이의 목표와 성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이나 궁전 같은 꿈은 큰 목표와 성취를 상징하며, 작은 건물이나 허름한 건물은 현재의 성취에 대한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나 마천루를 꿈에서 보는 것은 꿈꾸는 이의 높은 목표와 야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2.2. 오래된 건물 꿈. 오래된 건물이나 고대의 유적을 꿈에서 보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혹은 오래된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시는 꿈에서 오래된 성과 폐어를 탐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오래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연결 짓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부서지거나 무너진 건물을 꿈에서 보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불안정성, 문제, 혹은 실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길을 잃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방향을 잃거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건물이나 집을 꿈에서 보는 것은 꿈꾸는 이의 삶이 안정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상태와 감정적 안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 I 씨는 꿈에서 자주 집의 구조가 바뀌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에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변화와 관련된 내면의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의 구조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가 경험하는 변화와 혼란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J 씨는 꿈에서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서 경치를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경력 목표와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높은 목표를 향한 열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K씨는 꿈에서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와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내면의 불안과 문제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L씨는 꿈에서 오래된 성에서 방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가 과거의 경험과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례 MC는 꿈에서 깨끗하고 정돈된 집을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삶에서 안정성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안정된 상태와 긍정적인 감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물 꿈은 꿈꾸는 이의 삶의 구조, 목표, 감정,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상징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꿈에서 건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와 상태는 꿈꾸는 이의 현재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밤의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모두 부수어버리는 꿈. 건물을 모두 부수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현재 하는 사업체나 일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일에 착수한다. 건물이 공중을 날거나 떠있는 꿈. 건물이 공중을 날거나 떠있는 꿈은 승급이나 과시, 전시할 일 등이 국가나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이 공중을 날거나 떠있는 꿈은 건물과 동일시되는 자신의 일이나 업적 또는 조직체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거나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건물이 불타는 꿈. 건물이 불타는 것은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 불이 나는 꿈은 가족이 번영한다는 길몸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불꽃의 크기는 미래의 번영도에 비례하고 작은 불 정도의 화재보다 격렬하고 힘차게 하늘을 태우는 정도의 큰 화재와 그로 인해 집이 전도되는 꿈이 더큰 행운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상황이 좋지 않게 끝나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이 충격에 의해 무너지는 꿈. 건물이 충격에 의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무너지면 세력권을 가지고 있던 조직이 무너지고 자연재해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 추진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시험에 낙방하는 등 되는 일이 없다. 건물이 폭탄을 맞아 화재가 나는 꿈. 건물이 폭탄을 맞아 화재가 나면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번창한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물이 붕괴되는 꿈. 고정관념, 사업, 신체조건 등이 국가나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새로워진다. 고층 건물에 일이 있어 출입했던 꿈 고층 건물에 일이 있어 출입했던 꿈은 아주 큰일을 하게 되거나 고위관직에 오르게 된다.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구조되는 꿈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구조되는 꿈을 꾸게 되면 구조조정으로 실직해서 방황하다가 복직되거나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지하실 문을 열고 나오니 앞이 훤히 트인 대로이거나 높은 건물 옥상 위인 꿈 곤란한 문제나 비밀스러운 상황, 근심, 말성 등을 최대한 터놓고 해결,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루어 것이다. 공공건물을 짓는 꿈 공공건물을 짓는 꿈은 사업체, 조직체 등을 형성하게 된다. 흰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 교육사업, 병원, 유경사업, 생산 등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등 재물과 횡재줄 듯함. 오물의 집이나 건물이 떠다니는 꿈 남에게 쫓기는 상황에 놓이거나 묶이는 몸이 드든지 질병 내지 돌발 사고 집안 식구들에게 말썽 또는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가 높은 건물 위에 오르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출세하게 된다.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는 꿈, 눈사태로 건물이 무너지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하던 일이 잘안 돼요.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하게 된다. 굉장한 폭설로 건물과 집등이 덮여 잘 보이지 않거나 내려앉는 꿈, 눈은 정신적 힘. 감화력, 재물, 혜택, 은혜, 도움, 순결하고 풍요한 정신상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꿈속에서 굉장한 폭설이 내려 건물과 집등이 눈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다면 이 꿈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유행, 특별한 법안 등이 자신의 사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큰 돈을 벌게 될 것을 암시한다. 대형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격려하는 꿈 대형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하는 꿈을 꾸었다며 이는 자신이 원하고 노력하는 일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사업체가 커지고 많은 재물을 만지게 될 것이다. 납골당 같은 건물이 보이는 꿈.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같은 곳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진 꿈. 막강하게 형성되어 오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꿈. 무슨 일을 하든 여러 기관 등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많게 된다. 건물에 돌출된 네온사인의 불빛 모양이 화려한 꿈. 무라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영화 감상을 하게 된다. 경사, 모임이 있다.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기념탑을 건설하는 꿈. 발전과 번창이 따르고 직업인은 입신양명하며 사업가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계약을 맞아 건물이나 나무가 부러지는 꿈. 벼락을 맞아 건물이나 나무가 부러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 큰 타격을 입거나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혹은 다른 사업체들이 도전한다 고층 건물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는 꿈, 보통이 넘는 큰 일을 하게 되거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지위에 오르게 됨. 건물에 불이 활활 타오른 꿈, 불길이 거슬수록 계획했던 일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로. 금전운과 재물운이 절정을 이룰 것을 암시. 건물에 불나는 꿈. 불이 나는 꿈은 기본적으로 길몸으로 분류가 됩니다. 불은 에너지, 불길은 에너지 방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꽃이 활를 타오를수록 이러한 에너지가 크게 발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물에 불 나는 꿈은 타오르는 건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행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큰 행운이 오게 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껏 본건적인 관습에 젖어있던 사고방식, 구태의 연한 일들을 타파하게 된다. 고층 건물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상쾌감을 느끼거나 불안초조하며 무서운 꿈. 상쾌감을 느끼는 꿈은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가져다주고 무서운 꿈은 매사의 어려움과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높고 낮은 건물이 나란히 질서있게 보이는 꿈. 상하간의 참다운 조화, 균형, 질서가 이루어지고 밝은 민주사회 발전이 새롭게 전개되어간다. 노사 간의 합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협동체, 사회단체와 조직체, 계층 간의 갈등에서 삼강오른 등이 있다. 학교 건물 기둥이 청룡이 되어 불꽃을 뿜어내는 꿈. 새로운 교육, 가정, 학교, 사회, 평생, 자연의 발견장을 열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논문통과 학위취득, 자격취득, 승진, 승리, 성공, 입신, 출세 등이 있다. 학교 건물이 높고 큰 산으로 변하는 꿈. 새로운 교육질서를 낳게 된다.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여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부휘, 출세, 재물 등의 길조이다. 건물 옥상에서 바라다 보니 발전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지휘탐구, 청사진, 구경 등을 하게 된다. 타일공이 건물 한 벽에 타일을 붙이는 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합격, 당선, 변화, 사업 등이 있다. 건물의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꿈. 수석으로 합격하거나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힘들게 진행해왔던 일에 좋은 성과가 있음. 눈사태로 인해 건물 안쪽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본 꿈. 시험에 떨어지거나 일이 실패하여 의욕을 상실하게 될 징조. 학교 캠퍼스 안에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는 꿈. 실제로 학교나 단체, 조직체에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다. 사업가는 생산. 유통, 조지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뛰어난 경영 철학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강화하게 된다. 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꿈. 신년공부도로 아미타불처럼 여태껏 공들인 탑이 무너진다. 실수, 실패, 불길 등이 있다. 아파트 등 현대식 건물을 보는 꿈. 아파트 등 현대식 건물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건전한 문화 사업을 주도하거나 작품을 발표한다. 건물이 무너지는 꿈.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둑을 쫓아 시장이나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꿈, 질병이나 손실이 발생돼 흉몽이다. 창고나 부속 건물이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꿈, 집안 살림이 기호로 흩어지고 자주 장애와 곤란에 휘말리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나 중병을 앓게 되는 우한등 재물 손실과 경영사의 실패 및 좌절에 부딪히는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건물 석가래마다 단청 무늬가 형형색색 곱게 단장되어 있는 꿈. 집안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영화와 기륜이 트일 것을 암시하는 길몽.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나 정보대 건물 등이 쓰러지는 꿈.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고 가족들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말썽 내지 소재를 치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홍수로 재방이나 주택 내지 건물 등이 무너지는 꿈. 집안이나 가족, 사업 등에 큰 장애나 말썽 내지 불상사가 발생되어 탓한 손재, 다툼 관제구설을 치르게 된다. 큰 건물이 붕괴되는 꿈. 천재지변과 재해로 사회에 혼란이 오고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내란, 불경기, 대형사고, 경제적 손실, 사망, 실패 등이 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구조되는 꿈. 취직이 되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과대평가를 받게됨. 건물 옥상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사업성과 행운 등이 있다. 절벽 언덕 건물을 기어 오르는 꿈. 절벽 등 오르는 것이 몹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꿈은 실제에서도 실현이 쉽지 않은 목표나 몹시 힘든 조건에서의 일의 진행 등을 의미한다. 생활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량, 건물 등이 폭탄에 의하여 파괴되고 화광이 충천한 것을 보는 꿈. 정신적인 혁명을 가져오거나 어떤 일이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크게 성사된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거나 건물 안으로 피하는 꿈. 주위에서 활발하게 좋은 일이 생겨 자신에게 간접적인 혜택과 이익이 얻어지게 된다. 건물을 신축하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고 있던 것들이 순리적으로 풀리고 소화성취하게 된다. 창고나 부속 건물 등 바깥채를 건축하는 꿈. 지유와 재물이 드러나고 사업과 구하는 목표의 순조로운 발전, 성취를 거두게 된다. 지진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 지진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꿈은 약간 재미있습니다. 건물이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흉몽이지만, 완전히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길몽입니다. 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애매하게 무너지는 경우에는, 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을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뜻밖의 기회를 통해 승진을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배정을 받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당 잡힌 집을 할수 없이 팔거나 주택이나 건물을 양도해주는 꿈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 저절및 재산의 낭패나 가정의 풍파 등 장애, 애군이 발생하게 된다. 건물 내부의 층계를 쳐다보는 꿈 진급의 전망이나 사업의 진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억찬 일과 관계한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구조되는 꿈. 취직이 되거나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큰 산, 큰 건물, 큰 사람 등을 올려다보는 꿈. 큰 산이나 큰 건물, 큰 사람 등을 올려다보는 꿈은 상부 조직이나 큰 규모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일을 연구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또는 스스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상태에 올수 있는 꿈이기도 하다. 눈이 무거워 건물이 파손되거나 일부만 무너지는 꿈, 타산, 발명, 좌절 등을 체험하게 된다. 누군가 폐허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꿈, 폐허는 생명의 활기나 온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상징한다. 폐허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인적이 전혀 없고, 주변엔 잡초만 무성한 경우 등을 뜻한다. 어떤 건물이 폐허로 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폐허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꿈은 그 누군가에게 멀지 않은 장래의 큰 재앙이 닥칠 예지몽이므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허로 변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을 보는 꿈. 폐허는 생명의 활기나 온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상징한다. 폐허란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인적이 전혀 없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한 경우 등을 뜻한다. 어떤 건물이 폐허로 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폐하로 번한 건물이나 집 또는 마을을 보는 꿈은 예지 몽일 경우 심각한 흉흉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하고 신변을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불타고 있는 꿈, 폭격을 맞은 건물이 불타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번창한다. 폭설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꿈, 폭설 때문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면 개인적인 일에 국가가 협조해서 크게 번창하게 된다. 집이나 땅 건물과 관련된 문제로 싸우는 꿈. 하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지 않아서 고민이나 방황을 한다든지 말썽, 불이익 등의 장애를 치르게 된다. 캠퍼스 안에 수많은 고층 건물이 보인 꿈, 학교나 단체에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고 사업가는 생산, 유통, 제조업에다 투자를 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될 징조. 집과 건물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장학생이 된다. 멋진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건물 옆으로 정원수가 싱그럽게 보이는 꿈. 한 단체나 조직에서 수장이 되고 휘하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귀인을 만난다. 현대적인 건물이 공중에 떠다니는 꿈. 현대적인 건물이 공중에 떠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업적이나 조직체들이 세상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거나 과시하게 된다. 건물 부수는 꿈. 현지 하는 사업체나 일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일에 착수한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현대식 건물과 관계를 하는 꿈. 협력자나 귀인을 잃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게 될 꿈. 에머랄드로 만든 고색 창연한 궁궐이나 대형 건물이 보이는 꿈. 각 분야의 장이 되거나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에 나가 입상 이상의 대상을 받는다. 하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고 뜻대로 이루어진다. 명예, 승진, 당선, 입학, 취득, 승리, 결혼 등의 행운과 밝은 서광이 비친다. 학교 건물 벽에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결제, 소식, 성적 향상 등이 있다. 코끼리를 따라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 거주지나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승진하여 자리 변동이 있음. 건물 내부의 계단을 쳐다보는 꿈. 건물 내부의 계단을 쳐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진급 대상 또는 사업 전망 등을 가늠한다는 의미로 능력의 벅찬 일과 관련된다.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 건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기관의 일을 맡거나 신분, 지위 등이 현재보다 상승하게 된다.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될 징조이다. 소나기를 만나는 꿈은 대개 의외의 재물 획득, 귀인과의 우연한 만남, 횡재수 등을 나타낸다. 건물과 교량 등이 폭발하여 화염을 쌓이는 꿈. 건물과 교량 등이 폭발하여 화염에 쌓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인 변화나 혁명이라 할 만한 기기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친다.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알수 없는 기쁨에 웃는 꿈. 건물은 어떤 일이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볼수 있다. 자신이 새로 시작한 일에서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새로운 종교에 입문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 하얀 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교육 사업이나 병원이 흥성하여 국민 사회복지 양상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전투기가 큰 건물을 폭격해서 폭발시키는 꿈. 구태연한 기성 세대, 공건 사상, 고루한 학설 등을 두드려 부술 수 있다. 건물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가는 꿈. 위중한 정보와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재물과 돈이 나간다. 깊은 숲 속에 있는 폭포나 건물을 발견하는 꿈. 깊은 숲 속에 있는 폭포나 건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작업 성과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명성이 높아진다. 텅 비어 있는 건물이나 빈 집을 찾아간 꿈. 꿈 속에 등장하는 집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삶. 그 자체를 나타낸다. 따라서 집에 그 사람이 없는 상태. 즉, 빈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꿈으로 상징화된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건물이나 빈 집을 찾아가는 꿈은 자신이 요즘 원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다면 찾아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 있거나 그런 건물을 구경한 꿈. 꿈에 등장하는 건물은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운명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꿈속에서 자신이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 있거나 그런 건물을 구경하였다면 이 꿈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훌륭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암시로서 앞으로의 운세가 밝아질 행 운몽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가 계속되어 기쁨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보니 큰 건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꿈 앞에 주택을 사서 입주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이전, 이사 관람 등이 있다 바위 건물, 동물, 나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꿈 어떤 기관이나 세력 단체에 의해서 일거리나 사업이 성취됨을 암시한다 빌딩이나 공공 건물을 신축하는 꿈 어떤 단체나 사업체를 조직하게 됨 고층 건물의 창문을 열어 놓고 앉아 밖을 내다보는 꿈 어떤 일을 세상에 제기하고 그 반응을 관찰할 일이 생긴다. 폭탄을 맞아 건물에 화재가 나는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많은 직원을 거느리게 되거나 직장인은 승진을 하게 됨. 학교 건물이 커다란 산으로 변하는 꿈. 오래 기다렸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부귀 출세 재물 등의 큰 행운을 얻음. 건물 내부 벽면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꿈 이와 비슷한 꿈. 오랫동안 소가리 병이나 위장병으로 앓던 것이 깨끗이 낫게 된다. 그릇된 생각과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참회와 반성. 고해성사를 하게 된다. 변동, 변화, 혁신 참된 모습. 대축 수리 참된 의식개혁 등을 한다. 섬에 높은 건물을 짓는 꿈. 외국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경제발전을 가져다 준다. 신경제, 신기술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에 이바지한다. 배업성취를 한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꿈. 윗사람이나 유력자의 도움 내지 혜택을 얻게 된다. 고층 건물에 관한 꿈. 일의 순조로운 진행을 암시한다. 작은 빌딩인 경우에는 자신의 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폭설이 쏟아져 수많은 건물이 내려앉는 것을 본 꿈.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크게 성장하고 번장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찬란한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꿈. 자신의 업적. 조직체 등이 세상에 공개되며 또 과시할 수 있다. 주택이나 건물 등을 팔고 사는 꿈. 자신의 집을 남에게 팔면 운수가 트어서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높아지며 타인의 집을 자신이 사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자신이 경비원이 되어 회사나 건물의 곳곳을 살피는 꿈. 자신이 경비원이 되어 회사나 건물의 곳곳을 살피는 꿈을 꾸었다며 이는 조만간 지금의 위치보다 책임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부서의 책임자가 된다든지 간부가 되어서 전체적인 일을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맡은 일을 방심하지 않고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꿈이기도 하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능력을 인정받고 지위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건물이 저절로 부서지는 꿈. 자연적으로나 외세에 의해서 사업이 새로워진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꿈. 장사가 잘되고 상사에게 인정받게 된다. 간발의 차이로 벼락을 피하거나 벼락이 땅이나 건물에 부딪혀 장렬하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지는 발전과 영화를 획득하게 되며 직장 사업운이 밝게 트이게 된다.